여긴가 봐. 나 오늘 변신하겠어. 어, 주차를 보실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셔 콜라보라! 오셔 콜라보라! 안녕하세요!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지가 감히 어디다 대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아! 아! 정신이 번쩍났지. 그대는 누굴까? 마마마마마미야! 상당히 모스트스러워. 브라바 브라바. 아유, 와,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어. 사실 정영기 고객님이 이제 의뢰를 하신 거고 네. 황석정 씨는 오늘 고객님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오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예요. 절친인데 이거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꼭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 막 신나가지고 막 달려왔죠. 아 진짜 있어. 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동태를 살피러 함께 경사에서 친구끼리 같이 와서 친구한테 보고 그치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드라마도 얼마 전에 끝나셨잖아요. 요즘 두 분 근황을 좀 아 진짜 뭐 하고 계세요? 홍영기 씨가 좀 봤던 정현주 씨의 드라마 어떤 거? 저는 그 유행어를 맨날 따라 했어요. 지금 이 에디티드 뭐지? 그 정영주 씨 유행어 맞아요. 듣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지 이 에티튜드는? 뭐지 이 에티튜드는? 아 정말 꽂혀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항상 이렇게 방송에 봤을 때 그 악역 역할을 너무 맞아. 정말 힘들게 하셔가지고 무서워. 오늘 이제는 게스트로 오실 때 살짝 좀 무서운 거 아니실까 이런 걱정을 살짝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뵈니까 또 너무 호탕하시고 남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드라마 황금정원을 하고 났더니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친구들이 너의 이걸 다 받아주니?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생겨.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아니야 혹시... 보면은 되게 세 보이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걸 한없이 여겨. 내면이 여리고 더 상처받기 싶고. 맞아, 맞아. 실제로 굉장히 여리고요. 굉장히 백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정말.